위태로운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은 10년 전부터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해온 원조 친박 정치인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과거사를 잘 아는 유영하 변호사를 내세워 비선 논란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채널 A 취재 결과 3년 전유 변호사의 청와대 입성 시도를 좌절시킨 사람은 다름 아닌 민주당 조웅천 의원이었습니다. 배준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으로 선임된 검사 출신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의원 시절 법률 특보를 맡았고 17, 18, 19대 총선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원조 친박입니다. 선거운동복을 입은 거는 어쩌면 오늘 선거운동을 입을 마지막 날이 될수 있어서 입고 왔습니다. 또 2013년 12월 유 변호사는 청와대 법무비서관 후보에 올랐습니다. 유 변호사의 인사검증은 조웅천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이 맡았는데 향응 접대 징계 전력이 드러났고 평판 조회 결과가 나빠 유 변호사의 청와대 입성은 좌절됐습니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들은 유 변호사의 선임이 의아하다는 반응. 법조인보다는 원조 친박 정치인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선의로 추진했던 일이었고 그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았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 박근혜 대통령이 법률가보다 호위무사를 필요로 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진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여성 사생활을 언급한 유 변호사. 끝으로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 변호사는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교준우입니다.